선거하다 보면은 제 주위에 있는 제 측근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찍어주겠다 이런 얘기 왕왕 듣습니다. 비서실장이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 네. 많이 듣지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그래요 제 동생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그 업무 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걸 방탄하기 위해서 권력 찬탈입니다. 임기 중에 있는 대통령을 뻗어 버젓이 왜냐하면 이네들은 민주당 그 집권 공식을 보시게 되면은 가짜 뉴스, 감성적 선동, 대통령 혐오 조성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때 한번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권력을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방탄이죠. 이재명 그 선고가 11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지금 조급하죠. 그러니 막 갖다 때리고 넣습니다.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고 이제는 대통령 공청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고 뭐 기승전 김건희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집권 플랜 본부 공식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뭐 국정농단 범인 구타대 한다. 그다음에 뭐 천만 명 서명운동 제기한다라고 하시더니 오늘 딱 보니까 그 여당 의원님 그 국정감사 질의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때 딱 비교하면서 국정농단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이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배우자와 뭐 명태군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 질의하는 내용을 딱 보니까 아 이제 한번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권력 잡은 그 실험적인 게 성공을 가지고 요번에 또 한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플랜을 가동시키면서 권력 찬탈을 지금 꿈꾸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졌는데요. 참 기가 찹니다. 나는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그 지역에서 아마 선거 많이 해보셔서 할 텐데 저도 지역에서 선거할 때는 오빠 많습니다. 오빠만 믿어요. 언니만 믿어요. 아이 그럼 믿어야지 선거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푼 한 푼 표가 소중한데 도와달라 그러고 또 선거하다 보면은 제 주위에 있는 제 측근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찍어주겠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찍어주겠다. 이런 얘기 왕왕 듣습니다. 비서실장이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 네. 많이 듣지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그래요. 제 동생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거지로 그냥 갖다가 뭐 끼워 넣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대통령 육성 녹음 파일을 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거 하나 한 건 잡았다라고 뭐 민주당에서 막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선거 안 해봤나 싶어요. 우리 비서실장님 우리가 그 선거를 할 때 후보자를 그 뽑을 때는 자격검증도 합니다. 그죠? 자격검증하면은 원래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당무감사 평가도 듣고 또 범죄 경력 조회도 하고 또 더 나가서 세평도 듣습니다. 그리고 당 기여도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간다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로 대통령께 당 기여도라든가 아니면 또 세평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아예 많이 도와줬어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유 좀 그래서 도와줬기 때문에 좀 그런데 말이야 뭐 알았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당이 말이 많아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공천 개입을 했을 것 같으면 이번에 김영선 공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오로지 대통령 그 탄핵시켜서 권력 찬탈하겠다는데 뜻을 모아서 민주당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민주당의 해프닝, 민주당의 헛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비서실장님 그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 불법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는 얘기는 당의 권한, 즉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의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녹취에 등장하는 명태균 씨도 전혀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녹취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잘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잘린 부분은 이게 뭡니까?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워딩이 잘렸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